Bent over, lateral raise. 우선 앞쪽에 쓰시고요. 한번 본인이 알고 있는 bent over raise를 이제 구현을 한번 해주세요. 본인이 항상 운동하는 어떤 bent over raise. 자, 이렇게 할 때 잠깐만요. 자, 우선 놓으시고.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벤토 오버 자세를 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파인의 평행이죠. 근데 이제 벤토 오버 라테럴, 벤토 오버라고 하는 자세 자체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어떤 이 자세 전체를 우리가 벤토 오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벤토 오버라고 하는 어떤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가장 긴장하는 곳이 사실 어디죠? 허리가 긴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퇴이두 쪽이 제일 그 힘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이 벤트오버를 유지하는 어떤 이 자세 자체가 결국은 이제 기립근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러한 그 자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벤트오버 라터럴 그 동작을 할 때는 그 허리에 긴장이 되지 않으면서 내가 타겟하는 어떤 근육 부위에 자극이 전달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경력자인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게 스탠딩 상태에서 벤트 오버 러터럴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약간 초심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이제 지도하는 어떤 초심자의 운동자라면 의자에 앉혀놓고 진행하는 게 사실은 더 낫겠죠. 그래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이 벤치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치게 이제 뭐 깊게 앉는 어떤 이런 방법보다는 그 다음에 덤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설명은 아마 유튜브에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대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리고 덤벨 잡지 말고요. 덤벨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자기의 이 다리 있죠. 다리를 허벅지를 약간 이렇게 껴안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앞쪽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뒤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스파인은 펴야죠. 그러니까 스파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등뼈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숄더 패킹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벤트 오버 라터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파인이 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슴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허벅지에다 이렇게 갖다 누르면 별 이 후면 삼각근에 그 힘을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체만 그냥 수평 상태 유지하고 자기 허벅지를 껴안았다라는 어떤 이게 껴안았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에서 그대로 옆으로 드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팔꿈치 조금만 구부리시고 조금만 후면 삼각근이 자극을 받으려면 지금 수평 상태죠? 요 수평 상태보다 이게 좀 더 올라와 줘야. 근데 여기서 승모근이 너무 개입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올리고 여기 느낌 오죠? 네.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맨손으로 딱 올려봐서 후면 삼각근의 느낌이 딱 있는 지점이 수축 지점이에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감아서 자기 허벅지 감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주고 근데 이제 절정 수축이라는 걸 하지 말고 그대로 올렸으면 여기서 그대로 천천히 하나 둘 내려주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은 저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이 가능한데, 이제 저항을 주면, 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막 손목을 비틀고 뭐, 막 이런 거 나와요, 또. 자. 시작. 하나. 지금 벌써 손목이 떨어지죠? 손목 그대로 펴고, 이번에는 자기 생각이 자기 팔꿈치를 후면 삼각근으로 높이 든다. 다시 한번 하나. 지금 여기 개입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손 내려놓고 10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좀 멀리. 자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원하는 자세를 이게 이제 앉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앉혀놨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약간 이게 칫 동작을 쓸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껴안았으면 지금 자꾸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동작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내가 이 허벅지를 껴안았으면 그대로 옆으로 멀리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근육의 어떠한 그 수축, 그다음에 대부분 자꾸 이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완이라는 거는 릴렉세이션, 힘을 빼고 풀어버리는 게 릴렉스예요. 그게 이완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바디빌딩 운동에서 근육을 수축했으면 여기서는 뭐죠? 이것도 수축이고 이것도 수축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수축이면 이것도 수축이잖아요. 즉 뭐 전문용어로 이거는 구심성 수축, 이거는 원심성 수축. 들어봤죠? 아예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고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다시 설명합니다. 즉 내 몸으로 가까워지면 구심성, 가까워지는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이에요. 근데 저항을 준 상태에서 내가 힘을 풀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른 말로 저항 운동. 맞죠? 그 저항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중력 저항에 대해서 내 근육 섬유를 참여시켜서 저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들어가면 근육 섬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 손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손상을 계속 받고 그런 손상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다음날 느껴지는 어떤 거? 근육통으로 찾아오잖아요. 그 근육통을 muscle soreness. 그 짧은 근육통은 얼마 정도 가죠? 24시간. 긴 경우에는? 72시간입니다.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육통. 근육통은 muscle fever. 근육의 어떤 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통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근육통이 완전히 사라질 때 다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 근육통이 약간 남아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사라지고 나서 운동을 다시 하면 맨날 아프기만 한 거야. 알만 배기는 거야. 뭔 말 알죠? 근데 그 근육통이 사라지기 저 직전에 약간의 가벼운 통증이 남아있을 때 다시 자극을 주면 그 때린 데 또 맞는 거 아니야. 깐 데 또 까는 거고. 그러면 그 부위는 더 상처를 받겠지. 그러면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근육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다시 훈련을 해야 되는 분할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큰 부위를 했는데 72시간을,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다리가 알이 베겨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다음날 또 다리 운동을 한다. 그건 안 되지. 근데 뭐 한 하루 정도 지나고 하루 반 정도 지나니까 좀 약간 통증이 사라지면서 약간 뻐근하다. 그때 한 번 더 자극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더 그 발전 가능성은 더 크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방향이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것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수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 두 가지 수축이에요. 자기 몸쪽으로 가까워지는 구심성, 그 다음에 원심성. 벤트오버러터를 예를 든다면 이거는 멀어지죠. 이건 짧아지는 거지. 이게 이제 반대로 모양 상태는 멀어졌는데 이건 구심성이죠. 후면 삼각근은. 근데 이렇게 내릴 때는 이거는 원심이죠. 즉 이때는 저항을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속도는 빠르고 이 속도는 느려야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냥 무게를 들으면 그대로. 잘 힘들면 약간 몸을 앞으로 이렇게 빼요. 이렇게 하면은 더 승모근 참 개입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좀 더 앞으로. 그 다음에 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약간은 어떤 이 각도가 후면 45도 각도로 나가서 삼두가 약간 개입되더라도, 아, 후면 삼각근에 자극 주는 그 방법론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펴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해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상관없어요. 약간 이 팔을 피는 동작, 그러니까 팔이 익스텐션 되는 어떤 이러한 동작 자체의 주된 원리는 삼두의 개입이 없으면 팔이 안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후면 삼각근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팔이 펴지는, 약간 펴지는 어떤 이런 동작을 수반하기 때문에 삼두근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후면 삼각근의 느낌이 전달된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건 위치를 자기가 좀 편한 위치 잘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못하면 안 돼요. 저번에 나랑 같이 운동도 했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나아졌어요. 네, 합격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덤벨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패러레이 해도 되고 약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손목 자체가 이렇게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갈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질문. 워낙 설명이 깔끔했나? 예. 혹시 방금 동작에서 머리를 든 거나 수긍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겠어요? 보시니까 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방금 들고 하는 거 다르거든요. 아무도 일을 제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그럼. 그 설명을 드리면. 몰라 난. 아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숙이거나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은 편안하게 들어가시지만 성모근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한테 맞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들게 되면 상체가 들리게 될 거고 숙이게 되면 숙이게 되니까 허리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성모근의 개입이 최대한 적게 들어오는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목에 틸, 그 목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앉는 위치가 조금 더 앞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맨 끝에 앉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잡아봐요.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 발의 위치는 그냥 편하게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 이 엉덩이의 위치보다 이게 네, 앞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허벅지를 껴안는 자세. 그래서 요거 비록 이게 손잡이가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약간 요렇게 껴안는 요걸 너무 많이 하면 또 어깨 아프니까 요 정도. 그 다음에 더 밑에 잡으세요. 네. 그 다음에 썸네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자, 그대로 이제 옆으로 들어올리시면 돼요. 더 세게 올려야지. 팡! 아니야, 아니야. 아직 더 세게 올리라니까. 더 높이.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팔꿈치를 벌리면서 밀어보세요, 옆으로. 더 세게 올려. 삼두가 개입돼도 된다니까? 더 잔인하게 올려봐.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더 높이. 상체 조금 들어도 되고요. 더 높이. 그렇죠. 더 높이. 내가 높이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지금. 둘, 셋, 하나, 더 높이. 이미 지쳤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게가 하나도 없는데. 이미 지쳤습니다. 고! 됐어요. 다 써주고 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기 뭐야 그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거 같아요. 네. 이게 궁금한 자세가 자 발의 위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의 위치는 이렇게 큰 의미는 없고 우선 손잡이를 잡으신 다음에 자, 쏙. 자, 지금 하셨을 때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게 지금 많이 오는데 여기에 개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동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만 약간 구부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고 스탑.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여기가 많이 개입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피고 해서 그래. 이것만 약간 이렇게 돌려놓고 하면 그 다음에 멀리 올리세요. 아니지, 팔꿈치 그대로 구부린 상태 유지하고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그렇죠. 자 시작. 팡 던져요. 그냥 확 던져. 왜 갑자기 또 지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되죠? 예. 요 뒤에 느낌이 와요? 예. 요 뒤에. 그러니까 아, 머신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이 머신은 이미 그 삼각근 후면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궤적대로만 움직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때 그 이거를 너무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팔꿈치를 펴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상완 삼두 쪽에 너무 자극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겟이 후면 삼각근인데 전체의 느낌이 100인데 삼두에 70이 오고 후면에 30이 오면 왜 이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그 팁은 요것만 구부리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만 약간 회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회내시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라고? 엘보우를 약간 구리고,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주고, 약간 회가 아니라. 아, 그때 내가 그거 얘기하니까 누가 막 그러더라고. 실수하셨네. 뭐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회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회내라고 그랬나 봐. 어, 그걸 어떻게 정확히 또 들었어? 그래갖고, 실수하셨네요. 네, 그러고. 또 옷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티셔츠, 이게 탱크탑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은글, 술, 첫? 뭐, 그러고. 그런 건 또 잘 봐, 또. 자, 이렇게 해서 멘토 오브 라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숄더 프레스.
Yeah.